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제가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문구를 소개해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문구는 이것입니다.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고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배운다.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고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배운다. 죄송하지만 한번 같이 저를 따라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고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배운다. 예, 감사합니다. 수영은 책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유튜브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배워도 물에 들어가서 물을 먹고 물장구를 치고 헤엄을 배워야 실전 경험을 통해서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용기는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기야 생길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한다고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용기는 어떻게 생기는가? 두려움의 현장에 나가서 벌벌벌 떨면서 용기가 없지만 용기를 일으키면서 두려움과 맞서면서 설 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두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선 바로 그때 용기를 내면서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배울까요? 기도 학교에 가서 기도에 대한 여러 이론을 공부하면서 기도를 배우기보다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얘기를 들으시고 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어가면서 기도를 배우는 것이죠.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는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다 알고 다 확인하고 다 안전하고 다 확보된 것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못합니까? 다 확실하고 다 안전하고 다 확인하고 다 보장된 길을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어지지 않을 때, 보이지 않을 때, 들리지 않을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지만 믿음으로 믿음을 일으켜서 믿어가면서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목회는 도서관에서 교실에서 많은 신학적 이론을 배우지만 현장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과 부딪히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함께 섬기면서 믿음이 변질되고 왜곡돼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통로로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나눠주면서 목회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튜브에서 먹방 구경을 하면서 먹는 것을 구경하는 것하고 맛집에 가서 내가 직접 맛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죠. 책에서 코끼리를 보는 것하고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구경하는 것하고 아프리카 자연 야생 밀림에 가서 살아있는 야생의 코끼리를 직접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체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저는 이 선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학문과 또 예배와 목회 실제를 경험하면서 무엇보다 생생히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셔서 이 선지동산을 나갈 때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 견고한 믿음,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본문이 좀 긴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굉장히 지금 화가 폭발 직전이 굉장히 하나님께 분노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바탕 하려고 잔뜩 벼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져오신 분들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화가 날대로 났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분노가 충만합니다. 화가 잔뜩 났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일하겠다고 사역자로 본인이 자처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설득했습니다. 모세는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누구보다 애굽을 너무나 잘 알고 바로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식과 문물과 문화를 배웠습니다. 누구보다 애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누구보다 바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절대 바로는 200만 명이 넘는 그 무수한 노동력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몇 번의 설득에 설득을 거쳐서 모세를 권유했고 모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갔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약속을 믿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가? 모세가 처음 바로를 만나서 그 결과는 어땠는가? 모세의 예상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처참하게 박살났습니다. 바로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럴 거라고 예측했고 그래서 안 하겠다고 예측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억지로 간 거예요.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했으면 열매가 좋아야 되는데 열매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잘못 건드렸어요. 잠자는 바로의 화를 돋구었습니다. 바로가 화가 났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가혹한 노역을 가중시켰습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불러서 사역을 했고 그 사역에 순종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가 사역해서 오히려 자기가 사랑하고 구원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노동과 고역에 시달리게 됐으니까 지금 모세가 화가 날 대로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러 온 겁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금방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 이 모세의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마음을 약간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신 겁니까?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내가 이래서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왜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예요? 화가 날 대로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심하게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모세야 애썼다 수고했다 좀 기다려라 나를 믿어라 라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다가와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도 위로해 주지 않으시고 두 번째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죄송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바로에게 가서 말했는데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그러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출애굽 시켜준다고 내 말을 전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순종했는데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바보처럼 순종을 합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9절 말씀인데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 예. 이스라엘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가만히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던 자기들한테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막 설쳐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역한다고 일을 하다가 자기들에게 혹독한 노역이 가중됐어요. 모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모세는 순종했지만 두 번째 꼬꾸라졌습니다. 몰매 맞지 않은 게 다행이죠. 두 번째 이성을 넘어선 한계를 넘어선 순종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야 수고했다, 모세야 괜찮다, 모세야 잘했다 라고 다독거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 번째 명령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나님이 세 번째 나타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야 이제 다시 바로 왕한테 가.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해. 또다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에 순종했는데 바로가 거절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바로한테 다시 한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모세의 대답이 나옵니다. 모세가 1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이제는 내 편인 이스라엘도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편이 되어주고 내 힘이 되어줘야 될 나를 응원해 줘야 될 내 편도 내 가족도 내 민족도 내 말을 이제는 믿지 않는데 내가 왕따가 돼버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또 바로한테 가서 또 말을 말하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들어줄 것 같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라고 저항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나 그만둘래요 라고 거절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6장입니다 10장 시작도 하기 전입니다. 10장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본격적인 출애굽과의 이 출애굽을 위한 이 싸움이 본 게임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모세는 세 번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꼬꾸라져요. 사역의 본론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포기할 마음이 가득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여기서 포기했는가? 그렇지 않죠. 모세가 다시 일어나죠. 그리고 모세는 10재앙을 감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민족을 세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는 일어났을까? 어떻게 절망했던 이 모세가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못하겠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하니 모세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과감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었는가? 저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지는 않으셨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간간이 모세야 내가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반복해서 세 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세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다시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과 출애굽기 6장 6절과 출애굽기 6장 8절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6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침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른 말씀은 안 했는데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정확하게 세 번 완벽하게 자신의 하나님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모세가 힘을 얻고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싸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라는 뜻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수많은 메시지가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네 가지로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나는 여호와라. 모세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네가 얼마나 좌절과 절망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바로를 통해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파괴되는지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모세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인데 너의 아픈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뜻이 아닐까. 모세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너의 순종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두 번, 세 번 마음에 무너지고 나에게 화가 났겠지만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에 순종했던 너의 순종을 나는 알고 있어. 너의 헌신과 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너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아픔을 나는 이해하고 있어. 모세야, 내가 여호와야. 세 번째, 모세야 내가 여호와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 손안에 출애굽이 있어. 출애굽의 결정은 바로가 하는 게 아니야. 출애굽은 내가 시키는 거야. 내가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출애굽 시킬 거다. 모든 해결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내 손안에 있다. 나의 결정 안에 있다. 내가 여호와다. 그리고 네 번째, 모세야 그러니 내가 여호와이니 출애굽이 내 손안에 있으니 지금까지 네가 실망하고 낙망했겠지만 상처받았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순종하면서 나를 따라와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나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지 않겠느냐.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인 나를 믿고 네가 끝까지 나와 함께 이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 해주지 않겠느냐.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모세에게 어떤 위로보다, 어떤 위로의 말씀보다 힘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지금 이 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답변 말고 그 해석 말고 어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룬 마지막 내용이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십니다. 모세가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다,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왔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했던 것처럼 믿음의 여정을 갖고 계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약속의 길, 사명의 길, 부르심의 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학우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교수님들, 교직원들,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여호와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며 믿음을 따라 우리의 낭망과 절망과 탄식과 후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인도하신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으로 믿음을 일으키는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내어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